미 식품의약청이 환자의 면역세포를 유전자 조작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혁신적인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. FDA는 미국 바이오 업체 카이트 파마의 성인 혈액암 치료제 판매 승인을 허가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. 이 치료제는 환자 본인의 혈액에 채취한 면역세포를 유전자 편집해 암세포만 정밀하게 찾아내 공격하도록 만든 뒤 환자에게 주입해 치료하는 방식입니다. 스콧 고트리브 FDA 청장은 일명 카티 치료제의 승인에 대해 발표하면서 심각한 질병 치료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과학적 발전 과정에 새 이정표를 기록했다고 평했습니다. FDA의 카티 치료제 승인은 지난 8월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